시작해 볼게요. 자, 문장 공식 비법 노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선생님이 얼마 전에 설명회를 갔다 왔는데, 동아출판사에서 하는 공식으로 통하는 문장 노트라는 책이야. 현재 그 EBS에서 고3 강의를 하고 계신 분이 쓴 책인데, 굉장히 깔끔하게 요약이 잘돼 있는 것 같아서 공식만 따로 이렇게 모아놨어. 그래서 하루에 한 6개, 한 페이지 정도니까 크게 무리 없이 진행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편집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영어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는 거야. 이제 차근차근히 배우는데, 이제 그 페이지별로 어찌 보면은 그 문장들이 여러 개가 있고 그걸 공부하는데, 여기서 이제 대표 문장들을 가지고 영어 문장 구조, 선생님이 이제 총론에서 설명을 한 건데, 그거를 이제 30개 정도로 공식으로 이렇게 쭉 영어 문장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러한 문장의 공식. 한마디로 이제 구문이라 그래가지고, 너희가 문법을 배운 걸 독해로 넘어가기 전에 문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그런 구문 수업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지금 독해하고 문법은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문법 실전을 하기 전에 그 문장 구조들을 좀 정확히 4시간 조금씩은 좀 이해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취지입니다. 지금 잘 보세요. 자, 첫 페이지 보면 뭐부터 나오냐면 주어의 이해라고 나와. 주어의 이해. 일단 이걸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명사. 그지? 우리가 총론에서 했던 대로 N은 SOC 그랬단 말이지. 기억나니? N은 SOC.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인다라는 얘기였지. 그지?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거는 문장 공식일은 전치사구하고 투부정사구. 요게 이제 형용사적인 수식어군데, 요거의 수식을 받는 주어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 주어가 명사나 대명사일 텐데, 요거를 꾸며주는 건 형용사겠지. 그지? 그때 대표적인 게 전치사랑 명사의 조합인 전명구, 전치사구랑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리고 너희가 이제 중학 과정에서 내신에서 문법에도 자주 나오는 게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도 나오잖아. 되지 뭘 어떻게 본문이 어려워봤자지. 지금 구문하는 거야. 그래서 문서도 여기 1페이지 보면 문장 공식 첫 번째 주어가 형용사적인 수식어고 투부정사구나, 그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용법이나 전치사구의 수식을 받는 문장 대표 문장이 두개 나와 있어. 봐봐, someone 그랬지, someone. 그럼 누군가가 대명사 주어야. 그런데 inside라는 전치사와 the room이라는 명사가 만나서 이게 수식어구로 전명구지. 그럼 방 안에 있는 누군가가 이런 구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방 안에 있는 누군가가 was laughing 하면 이제 동사고, 웃고 있었다. 이해되니? 이런 문장 구조. 그래서 가장 흔한 게 전명구. 영어 문장에서 전명구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지, 전치사구. 그첫 번째로 그게 나온 거고요. 두 번째는 the best way to predict the future is to create it. 이렇게 돼 있어. 그럼 the best way라는 요 way가 주어잖아. 가장 최고의 방법. 근데 뭐를 할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냐면 to predict the future. 그래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흔히 말하는 명사를 수식하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되는 거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주어 동사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주어와 동사 사이에 이렇게 수식어구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is, 요게 이제 동사구입니다. 그럼 이게 주격보호로 쓰인 요거는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이겠지, 그지? 만드는 것입니다. it, 그것을. 즉 그것은 the future를 받는 거겠지, 미래를. 이해돼?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두 가지를 언급했는데, 주어가 있어, 그지? 주어는 당연히 명사류, 명사나 대명사가 수식을 받을 텐데, 그럼 여기에 형용사적 수식어구가 있어, 그지? 형용사적 수식어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사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보이니? 이렇게 주어가 먼저 있고, 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동사가 있는데, 요 사이에 이제 형용사적인 수식어구가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했던 게 뭐야? 전치사구를 했던 거고, 두 번째는
투부정사에 무슨 용법? 형용사적 용법이 있어. 그럼 하나가 더 있는데 형용사적 수식어구 딱 세 가지 중에서 지금 두 개 언급했는데 하나가 더 있어. 뭐가 더 있을까? 얘들아 기억나? 이게 세 개밖에 없으니까 구구단도 아홉 개씩이잖아. 근데 영어는 정말 간단하단 말이야 구조가. 세 번째는 분사구가 있어. 자, 이게 형용사적 수식어구 딱 세 가지예요. 구로 따지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왜 통합으로 이렇게 해주냐면 지금 공식으로 해서 낱개로 하나하나씩은 하는데 그럼 세 번째 분사구가 안 나오느냐? 여기 바로 나오잖아. 문장 공식 두 번째 보세요. 바로 현재 분사구나 과거 분사구의 수식을 받는 주어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주어를 역시나 이렇게 애들이 수식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첫 문장 보면 the car, 그 자동차는 얘가 주어지. 그지? 그리고 washed by my uncle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내 삼촌에 의해 새 차가 되는 그 자동차는 is shiny. is가 동사, shiny가 주격 부어. 그지? 이렇게 이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과거 분사구가 앞에 명사를 수식하고. 그럼 두 번째 의문은 the girl 이렇게 나와. 그 소녀는 근데 standing next to the tree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요 standing next to the tree 현재 분사구가 앞에 the girl을 수식하지. 나무 옆에 서 있는 그 소녀는 is가 동사, my sister가 주격 부어. 그지? 나의 여동생이다. 자, 그런데 재미난 게 있어. 이 washed하고 그지? standing하고 요 사이에 자, 이걸 봐봐. 분사구가 있는데 분사구는 두 종류가 있지. 현재 분사구가 있고 지금 뭐가 있어? 과거 분사구가 있었잖아. 그럼 이건 수능까지 그리고 앞으로 영어 시험에서 계속 나올 건데 현재 분사구를 내 과거 분사구를 내 그럴 때는 수식을 받는 애가 능동으로 행위를 하는 거야. 현재 분사구는. 그러면 과거 분사구는 어때? 수식을 받는 애가 뭐야? 수동으로, 능동이 아니라 수동으로 행위를 받는 거야. 당하거나 이거가 능동 대신에 수동. 그러니까 요거만 잘 기억하면 충분히 뭐든 다 맞출 수 있어요. 물론 이제 현재 분사구는 능동뿐만 아니라 진행으로도 쓰이고 과거 분사구는 수동과 완료로 쓰이지. 이해돼? 자, 빨리 해봐. 현재 분사 능동 진행. 자, 따라해봐. 현재 분사 능동 진행. 과거 분사 수동 완료. 오케이? 요것만 기억하면 된다고. 지금 영어 문장에서 앞으로 무한대로 나올 영어 문장에 형용사적 수식어구 요 세 가지 다 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요런 문장 형태 나올 때 그럼 봐봐. 자동차가 새 차를 하는 애야? 새 차를 받는 애야? 그러니까 과거분사 수동 완료에 수동이 쓰인 거란 말이야. 그럼 소녀가 서 있는 거는 본인이 서 있는 거야? 아니면 누가 시켜서 서 있게 된 거야? 그냥 본인이 서 있고 진행 중인 거지, 이때는. 그지? 아, 그러면 여기서 재미난 공식이 또 하나 나와. 봐봐. 명사가 있는데 그 뒤에 과거분사구가 수식을 하고 있단 말이야. 이럴 때는 요 사이에 뭐가? 100% 뭐가? 주격 관계대명사가 뭐가? 비동사가 생략된 거야. 모기 보면 말해. 잡아야 돼. 여기님 100% 예외 없이 명사가 있는데 명사가 과거분사구의 수식을 받고 있다. 그러면 100% 예외 없이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돼 있다는 얘기야. 그럼 얘만 그러느냐? 현재 분사구도 그래. 근데 이제 현재 분사구는 상태 동사가 있어서 그지?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 대신에 주격 관계대명사 일반 동사가 현재 분사로 되는 것도 있거든. 어쨌든 너희 수준에서 지금 이렇게만 기억해도 굉장히. 그러면 생략되어 있는 거 한번 확인해 보자. 연재야, 여기 그럼 뭐 생략되어 있어? The car washed my bicycle is shiny. Oh, by my uncle is shiny 그랬어. 그럼 여기 뭐 생략된 건 뭐야? 그렇지. which is나 that is 생략된 거야. 이해돼? 시제가 현재니까 is 맞춰주고. 자, 그러면 지영아, 여기는 뭐 생략됐나 한번 봐봐. The girl과 standing.
고사에 뭐가 생략된 거야? 그렇지, 후. 이렇게 생략됐다는 얘기지. 이해돼? 왜냐면 지금 이걸 해두면 지금 형용사적 수식어 구를 하지만 나중에 형용사적 수식어 절인 관계대명사절 그것까지 지금 함께 파악을 한 거야 어느 정도. 이해돼? 관계대명사절이 바로 요 줄면은 형용사 구가 되는 거야. 현재 분사구나 과거 분사구가. 요 앞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someone인데 요 someone 뒤에 inside the room이지. 그럼 여기 who is 생략된 거야. 똑같아. 과거니까 who was. 크게 다르지 않아. 그러니까 영어는 긴 절을 구로 바꾸는 게 굉장히 발달돼 있어. 그래서 이렇게 전면구 앞에도 주격 비동사가 생략된 거로 보면 아주 이해하기가 쉽지. 했니?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간다. 은서야. 요거 뭐니? V-I-N-G. V-I-N-G요? 지금 명사구 주어 그랬어. 명사구 주어. 그럼 VING랑 TOV 이게 뭐야? 응? 뭘 말하는 거야? 집중을 해라. 네가 영어를 잘하고 핸드폰을 바꾸기 위해서 시험 때 잠깐 하는 거 그거는 누구나 할수 있는 거고 척하는 거야. 어? 아니, 무서웠는데요. 들어봐봐. 그건 누구나 하는 척은 할수 있다고. 근데 네가 정말 뭔가 열의가 있고 뭔가 이루고자 하는 뭔가 동기가 있으면 그때 잠깐이 아니라 진짜 뭔가를 하려는 눈빛이 있고 집중을 한다고. 선생님 아들 딸들 같아서 선생님 아들도 똑같이 우리 아들 되게 열심히 살거든요, 요즘. 이제 대학 갈 준비하고 물론 이제 특성화 고를 갔지만 1년간 회사 생활을 하면서 선생님이 가슴이 아프지, 그 어린 나이에 무슨 회사 생활이야. 근데도 꿋꿋하게 하면서 졸업하고 주말에 대학을 다니겠다고 지금 배화여대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모바일 개발, 그거를 본인이 알아서 다 국비장학생으로야. 정말 상상도 할수 없이 기특하기도 하지만 가슴이 아파.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아. 너희가 공부를 안 하고 고등학교 졸업해서 취업을 해도 돼. 근데 부모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지. 네가 이왕이면 잘, 그렇지? 대학을 들어가서 어엿하게 학업을 잘 마치고 직장인이 멋있는 직장인이 되거나 아니면 본인의 일을 하거나 그러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야. 아무튼 좀 각설하고 자, 그래서 명사구는 딱두 가지야. 그런데 여기서도 또큰 그림을 하나 보여주자면. 지금 이거 형용사적 수식어가 했잖니. 그러면 형용사적인 관계대명사절, 관계부사절은 차치하고 이제 주어가 될수 있는 명사 종류를 하는데 명사나 대명사, 요거는 단어잖아, 그지?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했지만 명사자가 영어에서 너희가 어려워하는 영어 문법에서는 영어 문법 용어에 뭐가 들어가면? 명사가 들어가면 반드시 뭐로 쓰인다는 거야?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는 거야. 그래야만 하고, 그래서 시험에 맨날 나오는 거야. 반드시. 예외 없이. 명사자 들어가는 문법 용어는 다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게 돼 있다고. 이게? 니네 진짜 싫어하잖아, 문법. 근데 이 수학보다 몇개안 되는 규칙이라고. 근데 그 명사자 들어가는 걸쭉 따져보니까 명사, 대명사가 있고, 지금 하려고 하는 투부정사에 무슨 용법? 명사적 용법이 있는 거야. 아까 요 위에서 투부정사에 형용사적 용법 했잖아. 그치? 그리고 또 투부정사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는 거야? 동명사도 있는 거지. 그럼 요 녀석들을 묶어서 뭐라고 한다? 방금 전에 했던 그 명사구라고 하는 거야. 단어가 두개 이상 만나서 명사의 역할을 한다는 거지. 주어, 목적어, 보어로. 지은아? 명사구에 뭐뭐 있다고? 방금 전에 얘기했지.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과 동명사가 있고, 요게 명사구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명사나 대명사뿐만 아니라 얘네들도 명사구야.
그래서 명사 구가 주어를 쓰이는 거, 그러니까 단어뿐만 아니라 요거를 하나의 명사 단위로 묶을 수 있느냐, 요걸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riding a bike, 자전거를 타는 것은 동명사 주어가 그지? can be 일 수 있어요. dangerous, 위험할 수 있어요. 이런 거고. 두 번째는 to be a good listener, 이것이 to 부정사 주어인 거야. 명사용법이니까. 그래서 좋은 청자가 되는 것은 입니다. the most important skill,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이제 너희들이 시험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건 요 두 가지를 합쳐서 그지? 명사구라고 하는데, 명사구의 첫 번째가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있고, 두 번째가 동명사가 있는데, 명사구는 몇 퍼센트? 100% 무슨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야. 고등학교 내신이나 수능에서 별게 없단 말이지. 이해돼? 그래서 그 문장 구조를 볼 수 있느냐 하고 지금 문장 공식을 3번을 명사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어서 앞부분 거는 지금 촬영되고 있으니까 저기 문장 공식 비법 노트 지금 막 3번 하고 있어. 아니, 왜냐면 단어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단어가 수능에서 너희가 9천여 개 단어를 공부해야 돼. 지금 그 중학 필수 단어 막 하루에도 막 몇 개씩 할 수 있는 막 열의를 보여야 된다고. 물론 그렇게는 많이 한다고 또 까먹고 하니까 선생님이 오늘 좀 정리를 하다가 이제는 좀 해야 돼. 특히 은서는 이제 중학생 아니야, 고등학생이야. 고등학교 가면 무슨 뭐 지문이 어려워요 수준이 아니라 막 12,000개, 그러니까 수능에서 해야 되는 게 한 9,000개 되는데 이렇게 12,067개, 요게 영어라는 언어에서 13,777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어휘야. 이렇게 해서 쭉 워드마스터를 다 만들어놨어 선생님이. 고3들이라고 이걸 다 했을까? 전치사 몇 개 안 돼. 전치사부터 시작해. 전치사가 원래는 144개, 150개 중에 선생님이 따로 해놓은 건 그런데, 근데 니네 교과 과정에서 해야 될 게 한 63개. 그럼 점수 복사는 97번이니까 뭐 30여 개. 그리고 대명사 몇 개 안 되잖아. 그지? 역시 3,40개. 그리고 한정사라 그래서 명사를 한정해주는 뭐 관사도 있고 소유격도 있고 그런 한정사가 뭐 3,40개. 그리고 조동사 뭐 몇 개 안 되네. 10개. 그리고 감탄사는 외울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한 10개 연화무게 되고, 나머지는 이제 다 너희가 공부해야 되는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야. 이게 12,000개 가량 된단 말이야. 12,000개. 이게 90%야 영어는. 그런데 이 90%가 굉장히 쉬워질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하는 이 문장의 구조를 갖다가 파악하면 된다고.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면 아주 편안하게 영어 공부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그럼 네 번째로 가요. 네 번째 이제 명사절이 나와. 대절, 외달절, 왓절, 의문사절 이렇게 나오니까 큰 모습으로 선생님이 예전에 다 했던 것 중에 하나야. 그치? 지금 명사구 했고 지금 순차적으로 딱 나오네. 명사절에 뭐가 있어? 명사절에 지금 조금 전에 언급된 대절 있고, 그치? 그리고 간접의문문에서 의문사가 없을 때 외덜절 있고, 그치? 그리고 의문사절이라고도 하고 너희가 흔히 중학교에서는 간접의문문이라고 하는 게 다 명사처럼 쓰여서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이는 거란 말이지. 그치? 그 다음에 중학교에서도 빠질 수 없는 게 영어에서 너무 많이 쓰니까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왓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빈도수는 적지만 동격에 그냥 대절하고 달리 동격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빈도수가 많이 나오지만 않지만 복합관계 대명사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다야. 주목보로 쓸 수 있는 게 지금 명사, 대명사, 명사구, 그리고 명사절 6개, 요게 다란 말이야. 그 중에서 지금 일부를 이렇게 앞부분 4개를 지금 공식에 넣는 거야. 열어봐봐. 한별아. 그거 열어보면 딱 나와요, 공식에. 봐봐. 그래서 네 번째 공식이 뭐냐면 대절과 외덜절이야. 자, 그러면 니네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 맨날 시험에서 뒤에 완전한 구조라서 접속사를 넣어야 된다, 뒤에 불완전한 구조니까 관계대명사들을 골라야 된다, 이런 거로 문제를 많이 푸는데, 이 접속사라는 게
원래 문장이 하나 있는데 그 앞에 붙인 게 바로 접속사인 거야. 그럼 봐봐. 첫 문장. You, 너는 이게 주어잖아. Spend, 동사야. 보낸다. All day, 이게 목적어야. 너는 하루 종일을 보낸다. Watching TV는 여기 전치사 in이 생략된 TV를 보면서. 그래서 spend time ing 표현인데 너는 하루 종일 TV를 보면서 시간을 보낸다. 하루 종일을 보낸다. 이 문장이 있어. 그 앞에 that를 딱 붙여놨어. 왜? 명사처럼 쓰고 싶어서야. 주어, 목적어, 보어로. 그래서 대절이 되는 거라고. 이해돼? 그래서 얘가 주어인 거야. 네가 하루 종일 TV 보면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하루 종일을 보낸다는 것은 doesn't help가 동사, error, not error 만나서 never잖아, never.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지? 생명력이 없는 것도 TV 앞에 앉혀놓으면은, 놓으면 계속 평생 그러고 있을 수 있으니까 무생물과 진비 없다란 얘기지. 그래서 바보상자란 말이 붙는 거예요. 여기 봐봐. He is rich가 있어. 그는 부자이다. Or not이니까 혹은 아니다. 근데 매도를 붙이는 거야, 접속사. 그래서 여기는 그가 부자인지 아닌지는 이게 주어로 쓰인 거야, 역시 명사절로. 중요하지 않다. 그치? 그게 지금 딱 두 가지. 야, 이거 큰 거야, 너희. 우습게 보면 안 돼. 지금 대절하고 외절절이 명사절 여섯 개 중에 두 개란 말이야. 하나의 공식 안에 들어있어. 무슨 말인지 알아? 영어 구조는 굉장히 간단해서 지금 문장을 잘 뜯어서 해부를 할 수 있으면 너가 허준처럼 스승의 배를 갈라서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직접 해보는 거야. 그치? 왜? 직접 봤으니까. 문장 구조가 이렇게 생긴 거구나. 이렇게 정해져 있구나. 약속이 되어 있구나. 문법이라는 말로 아니야.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그냥 언어가 이런 성질이 있으니까 이렇게 약속을 정해서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정해놓은 거니까 그것만 몇 개 익히면 되지. 지금 자질구레한 문법들은 내신용이야. 쓸데없는 거. 너희 선생님하고 지금 기본어포 실전 막 풀고 있지? 그거 풀고 그 다음 단계 풀고 3학년 수준 3권이 있어. 처음에는 반 이상 틀리던 애들이야. 다 전교 1등 애들도. 나중에는 두세 개 틀리고 어쩌다가 하나 틀리고 이렇게 된다고. 왜? 많이 했으니까. 풀어봤으니까. 이제 너희도 기본어법 보면은 등위 접속사 병렬이 조금씩 조금씩 정답률이 나와. 그러다가 언제든지 100% 나올 때까지 하는 거지 뭐. 초등학교 1학년 때 구구단이 쉬웠어? 지금은 껌이잖아. 왜? 수도 없이 했잖아. 애플이란 단어를 이제 외울 필요가 있어? 없잖아. 수도 없이 듣고 말하고 봤으니까. 그럴 때까지거든. 잘 들어. 니네 어떤 과목이든 전 세계 언어학자들은 다섯 번에서 열 번 사이에 반복되는 순간 장기 기억 장치로 간다는데 절대적으로 동의해. 사람의 차이는 있지만 뇌에 심한 충격이나 그지? 아니면 사고를 당해서 이상이 없는 한 그 다섯 번에서 열 번 반복을 못하기 때문에 포기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러는 거야. 거기다가 한 가지 방법을 더 가미하자면 즐겁게 해야 되는데 즐겁게 못해. 자 봐. What절이야. 그럼 What죠? 이러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오,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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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네가 What? 해서 이게 관계대명사절에 What? 하고 읽었어. 소리를 내. 네 귀에 듣게 해서 뇌가 언어습득 장치가 들어야 녹음이 되니까. 말도 안 하고 어떻게 녹음이 되기를 바래. 그럼 이렇게 해보는 거야. Hey, what you are saying? What you are saying? 다시 해봐. What you are saying? 그래, 그렇게 말하는 순간 너는 명사절의 관계대명사 what를 주어로 말한 거야. What you are saying? 해놓고 네가 말하고 있는 것은? 다시 해봐. What you are saying? What 네가 말하고 있는 것은? Is hard to believe. 믿기 어렵다. 그러잖아. 그럼 is가 동사고 얘가 주어니까 그렇지 명사절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왜 이걸 관계대명사 선행사를 포함했느냐? 여기를 봐봐 이제. What you are saying을 쪼개 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Is hard to believe가 되는데 이게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라 그러지? 그렇지? 그러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야. The thing that이 되는 거지. The thing which나 The thing that you are saying. 이거 할 수 있어? 선생님 할 수 있어. The thing that you are saying is hard to believe. The thing that you are saying. 어렵지 않아. 근데 일반 사람이 그걸 하기에는 쉽지가 않아. 야, 그래서 요즘 방법 좀 없을까? 쓸데없이 길잖아. 그래서 이렇게 고치는 거란 말이야.
짧게. 그래서 이게 것이잖아 명사인데,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무엇이라는 의문사와 달리 해석을 거수로 해서 네가 말하고 있는 것은 믿기가 어려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관계대명사 왓츠는 항상 명사의 역할 두 개를 해. 선행명사와 관계대명사. 아까 그랬잖아. 명사자가 들어가면 반드시 주목보라고. 저 주목보 자리가 두 군데가 꼭 비어있다고. You are saying 뒤에 지금 목적어 없지. 그치? 그리고 is 앞에 주어 없지. 그 두 가지 역할을 얘가 하는 거란 말이야. 됐니? 다시 한번 해봐. When you are saying is hard to believe. 선생님이 대한민국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지는 않아. 근데 선생님이 20살 때부터 가르치는 게 꿈이어서 계속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강의를 한 30년을 한 거야. 따져보면 군대에 있을 때도 교육계였으니까 교육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데, 졸업하고 교대를 갔어. 그래서 야탑초등학교에 영어 보조교사로 들어갔어. 정부 인턴으로. 근데 실제로 하는 일은 맨날 체육교사하고, 컴퓨터 못하시니까 선생님들이 컴퓨터 도와드리고, 월급은 적어. 근데 하는 일은 많아. 그러다가 이제 나가겠습니다 했더니 그 선생님들이 막 잡았어. 그냥 교사하라고.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서. 글쎄, 내 삶이 그냥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공무원 생활로 이렇게 교사가 됐어도 나쁘진 않았을 텐데, 그리고 나와서 이제 다시 학원으로 왔는데, 뭐 외국인 회사도 갔었어. 인증원이라는 곳에. 그래서 외국인들하고도 생활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학원에 왔어. 근데 대한민국에서 누가 영어를 제일 잘 가르칠까 궁금한 거야. 그래서 수소문을 해봤어. 그랬더니 메가스터디라는 곳이 있더라고. 메가스터디에 김기훈 선생이 있더라고. 근데 그 김기훈 선생이 있는 대치동을 왔더니 그 옆에 ERSO 학원, 지금은 대성학원에 김찬이라고 있더라고. 깊은 생각. 수학학원으로 더 유명한데. 그래서 거길 갔어. 깊은 생각에 가서 영어 원서로 열나게 공부해서 시강을 통과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 너무 새벽 늦게까지 일하다 보니까 압구정동으로 옮겨갔어. 압구정동 정보학원. 거기에 애들 진짜 열심히 해. 민사고 가려는 애들 대원외고를 제일 많이 보내는 곳인데, 3학년 애가 새벽 4시에 자. 하루에 3, 4시간밖에 안 자. 근데 민사고 떨어졌어. 영어 만점 받았는데 CBT 토플을. 그래서 내가 그랬어. 걱정 마. 야, 네 꿈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해봤으면 넌 앞으로 뭘 해도 다 할 수 있어 라고 격려해줬어. 나중에 서울대 경제학과 들어갔다는 얘기 들었어. 그리고 이제 김기훈한테 찾아갔어. 결국은 메가스터디 딱 건물에 딱 같이 150명씩 놓고 수업도 하고. 너희들처럼 이 작은 인원은 폐강이야. 30명, 50명도 수업을 안 하지. 폐강이야. 인원 적다고. 그러고 이제 메가스터디 선생님도 딱 갈라 그랬는데, 김기훈 선생이 메가스터디랑 재계약을 하면서 우리를 버렸어. 학원을 없애버렸어. 한마디로 배신을 당한 거지. 그래서 송파에 뭐 누군가 지인 소개로 이은재라는 사람을 만났어. 이은재 학원에. 거기 갔더니 거기도 뭐 한영외고, 정말 대원외고보다 한참 떨어지는 애들이 한영외고를 어떻게든 들어가는데, 이은재 학원에 찾아온 걸 보니까 완전 영어가 개판이야. 고등부가 완전히 쑥대밭이 돼 있더라고 거기. 그래서 고등부 애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지금 이은재 학원에서 입반 테스트 떨어진 애들이 최선호 학원을 가서 건물 하나가 꽉 찼어. 이은재 학원은 아무도 안 봤거든. 전교 1등 애들을 가르쳤어.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걔들은 내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공부할 거리 주고 질문만 받아주고 해도 충분히 다 알아서 할 애들이었어 보니까. 그러다가 이은재 학원에 공부를 좀 못하는 전교 1등반 걔네들만 맡다가 그 밑에 반 애들을 맡아봤어. 와, 이은재 학원에 20명, 뭐 50명 이렇게 놓고 수업해서는 도저히 안 되는 애들이야. 그런 애들하고 수업을 해보니까, 야, 영어를 잘한다고
잘하는 아이 입장에서 막 가르쳐봤자 소용없구나. 얘네들은 뭐냐? 숙제하기 바쁘고 숙제도 다 베껴. 그래서 하여간 고등부를 좀 키워놓고 선생님이 따로 위례로 갔어. 위례. 이제 최근이야, 여기 오기 전에. 위례에서는 딱 너희들처럼 딱한 반에 딱요 소수 정원으로 딱 했단 말이야. 근데 거기는 학생이 다 유치원부터 초등학생 애들이 많아. 중학생 딱 송내중학교 한 학교 앞에서 그러다가 이제 학원 건물을 옮겨가면서 선생님이 이제 최경원 선생님 소개를 받고 만나서 여기 오게 됐어. 사실 선생님은 너희도 알겠지만 너른터라는 영어 문제은행의 CEO로 있어. 그래서 지금도 아예 그냥 사무실로 가서 그 일에 다 전념하고 이제 오프라인은 강의 그만하세요라고 자꾸 이야기를 듣기도 해.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은 지금 더 이상은 계획 없고 지금 중1, 2, 3, 고1, 2, 3딱 6학년 몰라 조금 있으면 이제 중등부 선생님을 따로 한 분을 모셔서 중등부를 맡게 할지 왜냐면 수업 동기부여가 좀 확실하게 돼 있는 그래도 고등학생들을 수업을 하던 그 관성이 있잖아. 그래서 이런 너희들에게 1대1로 좀 소규모로 인터랙션을 해가면서 하는 수업이 그래도 나는 바람직하다고 여겨서 이렇게 전향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할 친구들은 하고 안할 친구들은 안 하는 게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아. 아무튼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어떻게든 네가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내신이면 내신 수능이면 수능, 모의고사면 모의고사에 가장 효율적으로 수업을 할수 있도록 각종 이런 교재들을 만들고 이제 공부하기 편하게 네가 이제 열심히만 하면 될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일을 내가 하는 거야. 선생님이 새벽 2시까지는 최소한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너희들에게 이것도 물론 책한 권을 사고 책한 권을 다 보면 중간중간에 페이지마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음을 아니까. 왕도가 없다는 거짓말을 믿지 않으니까. Teaching is learning. 딱 하나만 알려주고 각설할게. 네가 배운 게 있거든. 특히 네가 어려워하는 과목이거든. 그거를 꼭 누군가에게 티칭을 하는 방식을 택해서 공부를 해봐. 그러면 설명을 해야 되니까 하다가 막히는 것을 다시 공부해서 익히고 한마디로 발표 수업을 하듯이 그렇게 하나하나를 해가면 그게 결국은 왕도가 될 거야. 남들이 10배로 해야 될거딱 10분의 1만 해서도 충분히 학습 효과를 낼수 있다고.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는데 결국은 누가 효율적으로 해서 여유롭게 그지? 학교 생활도 즐겁게 하면서 공부를 효율적으로 해서 대학을 들어가느냐. 그첫 번째 관문일 뿐이야. 대학 별거 아니야. 뭐 있어? 서울대학교 나왔는데 졸업하고 취직 안 돼서 삼성전자 못 들어간다고 계속 백수로 있는 친구도 있고, 그지? 저기 지방에 연세대 원주 캠퍼스를 나왔는데 서울대 대학원을 들어가서 지금 대기업에 잘 다니는 친구도 있어. 근데 결국은 사회는 누구를? 고등학교 때 공부는 좀 못해서 연대 원주 캠퍼스를 갔지, 지방대라고 하는. 근데 거기서 다시 열심히, 그때부터 다시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들어가서 진짜 공부를 제대로 한 거지. 그렇게 한 친구는 인정을 받는다고. 고등학교 때 국영수 좀 했다고 서울대 들어갔는데 졸업하고 자존심 때문에 대기업 안 들어가고 백수로 있는 그 친구보다 훨씬 낫지. 대학에 들어가면 끝이 아니야. 다시 시작이지. 아무튼 너희들이 뭐가 되고 싶거든 그 분야에 선생님은 게임을 해도 세계 최고 1등 아니면 도전을 안 해. 지금 머리쓰기 내가 맨날 뭐 멘사 그러는데 머리쓰기 관련해서 지금 랭크 6위야. 6위. 한 4천만 명 유저가 한 4천만 명 되는데 랭크 6위야. 그래서 이제 랭크 최대한 1위까지 해보려고 그게 나의 도전이니까. 그지? AI하고 승부를 하고 다 똑같이 그 두뇌를 써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아, 좀더 기다려야 되는 순간도 있고 아, 이때는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해야 되는 순간도 있고 하면서 그런 걸 배우고 있거든. 네가 되고자 하는 그 분야에 대한민국 최고가 누군지 한번 찾아보고 세계 1인자가 누군지 한번 찾아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사람 관련된 책이나 블로그나 분명히 있을 거거든. 그거를 발판 삼아서 너는 거기서 더 뛰어난 누군가가 될 수 있을 거야. 틀림없이. 갑자기 자기가 길어졌는데 왓전 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게 있어서 그래요. 자, what you are saying is hard to believe 했고요. 두 번째요. What she heard 그랬어요. 그럼 그녀가 들었다의 목적어 없고 그리고 made her delighted에서 made의 주어도 없어. 그 명사의 역할 두 가지를 하니까 이게 당연히 the thing that 그리고 해석은 것이야. What she heard 그녀가 들었던 것은 made her delighted 그녀를 기뻐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지. 첫 번째 관계대명사 왓절인데 자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 또 재밌는 게 명사절은 몇 프로 선생님은 100% 좋아해. 100% 단수 취급한다. 이야 그럼 이 두 가지를 합쳐봐봐. 명사구와 명사절이 주어인 걸 알아보는 친구는 절대로 수일치 문제를 틀릴 리가 없지. 그런데 유일하게 요 관계대명사 왓절만 예외야. 요게 the thing that do 됐지만 때로는 the things that do 돼. The things that 그치? 소시네 너가 The things that 요것이 와수로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도 왓절을 단수 취급한다라고 박아놨기 때문에 수능 시험에는 못 내. 낼 수 없는 거겠지. 예외가 존재하는 거니까. 잘 들어라. 너희가 지금 배운 막 문법 문제 푸는 거 영어에는 없어졌어. 수능에 딸랑 한 문제가 나와. 한 문제. 절대 틀릴 리가 없어. 지금 고3들 있는데 4등급, 5등급 맞는 애도 문법 문제 절대 안 틀려. 왜? 너희들하고 지금 똑같이 기본 어법, 수능 실전 어법 그 수두룩하게 틀어서 풀어갖고 이제는 틀릴 문제가 없어. 딱 그거 문제 푸는 거야. 지금 이런 거. 단수 취급이다. 이런 거. 그래도 그래서 그걸 너희가 알아야 되는 게 이건 거야. 이게 진짜 큰 문법이야. 문장 구조 문법만 알면 나머지는 내신에서 필요한 것들이야. 그리고 이제 교과과정 바뀌어. 선생님 이거 입시 개정 때문에 간 거야. 지금 중1 때부터는 걔네가 고1 되는 2026년부터 1학년 내신만 들어가고 2학년 3학년은 고교 학점제야. 무슨 말인지 알아? 너희는 지금 현행 입시 요 영향을 받겠지만 걔네는 이제 그래서 이제 완전히 달라져. 수능은 자격시험처럼 되는 거죠. 한마디로. 너희도 그러면 재수 삼수쯤 하면은 중1하고 똑같아지니까 재수나 삼수하면 그런 생각하지 말고 충분히 내신 열심히 하면 학교장 추천받아서 좋은 곳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의문사절은 중학교 때 이미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거야. 간접의 몸이라고 하는 거 의주 동의지. So how you treat others. 원래 직접 묻는 의문문은 How do you treat others? 이렇게 묻잖아. 근데 두가 없어지면서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이 와서 여기까지를 주어로 보는 거야. 그래서 명사절이지 뭐야. 네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is important. 중요하다. 그런데 쓸데없이 길지. 지금 대절이며 외덜절이며 왓절이며 다 길지. 그럴 때 쓰는 게 가주어 이튼 거야. 이런 게 이제 하나씩 튀어나와주는 거야. It is important how you treat others. 이렇게 순서 바꿔서 가주어 진주어. 자, 두 번째는 Who sent this letter? 누가 이 편지를 보냈는지가 doesn't matter. 중요하지 않아. Who가 의문사이면서 주어고 sent 동사. 그러니까 의주동한 거지. 이해돼? 이게 의문사죠. 야, 니네 지금 많이 한 거야. 오늘 6개 딸랑 공식 중에 요거 요렇게 했고 요렇게 했단 말이야. 지금 수식 받는 거. 그런데 내가 볼 땐 90%가 거의 다 앞부분에 다 나온 거야. 원리가. 야 이거 어디 가서 절대로 구할 수 없는 자료야. 책 한 권을 가장 핵심만 모아둔 거니까 이거 잘 이렇게 자주 보세요. 선생님 고등학교 때 영어는 좀 잘했거든. 그 이유가 학원에서 광고를 이렇게 접어 갖고 다니는 수거를 줬어. 지금 오늘 고등학교 오빠 언니 형 누나들은 이제 이 고교 수거를 받아. 593개네. 600수거라고 제목을 전하는. 너희 전에 중학수거 500개지. 고교수거 600개가 있어.
이거는 고 수거에다가 밑에 동의어를 다 해가지고 내가 볼땐 요거만 달랑달랑 들고 다니면서 3년을 해도 수능 1등급은 아무 문제 없어. 그만큼 아끼는 자료야, 내가. 이거는 동료 선생님들도 아무도 안 줘, 내가. 이거. 왜냐? 아무리 좋은 자료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게 좋다라는 걸 알아보고 그걸 가지고 하면 굉장히 좋은데, 해야만 하네, 외워야 하네, 난 그런 걸 싫어해. 억지로 하는 거. 그거는 100년 해봤자 소용없거든. 진짜 절실한 애들이 있어. 고3 지나서 재수생들. 선생님이 대치동 세표 학원에 있을 때 재수생은 확실히 달라. 한번 수능을 실패하고 나서 그런지 수업이 끝나고 나면 자기가 수업 시간에 이해하지 못했던 건 죽었다 깨어나도 질문해서 이해하고 가야 돼. 그거만큼. 그게 바로 절실함이라는 거야. Desperate 그러면 절망적인이란 뜻과 절박한이란 뜻이 같이 있지. 쥐가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물듯이. 아직 너희들에게 절실함, 절박함은 없겠지만 뭔가를 하고자 한다면 한번 생각해봐. 지금 너의 목표는 전 세계 네가 되고자 하는, 네가 부러워하는 그 분야의 최고인 그 자리라고. 그 자리를 넘어설 수 있는 게 바로 너고. 중력이론은 누구나 다 알지만 글로벌 리더들은 자신의 뇌가 여기에 중력이 있어서 이 뇌에 중력을 키운다고. 그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이 뇌로 다 끌려오게 만들어. 다 나한테 찾아와서 이 뇌가 있는 곳으로 찾아와서 다 악수를 요청하고 반갑다고 하고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올 거라고. 그렇게 너 자신의 중력을 키워. 그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그게 방법이 아주 간단해. 어떻게 간단해? 봐봐. 이렇게 간단해. 15번인 거야. 선생님이 해봤거든. 비전학에서 말하는 나는 짧게 그냥 줄여볼게. 고3에게 이렇게 요거를 펜을 들고 15번을 치기 시작했어. 첫날 쉬웠어. 왜냐면 그만큼 열의가 있고 하니까. 며칠 갔는 줄 알아? 15일 갔어. 15일. 이거를 1년 365일 한 사람이 지금 세계적인 일러스트레이터. 너의 꿈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는 줄 알아? 그 사람처럼 하루도 쉬지 않고 하면은 2, 30년 땡겨져. 네가 외교관이 되고 싶다? 나는 외교관이 되겠다. 짧게 쓰면 좋아. 선생님 이거 써보니까 15일 하고 못하겠어. 15번씩 쓰는 거. 하루에 15번 쓰고 시작하는 거거든. 지독하지 않냐 그래도 난 15일을 해냈어. 더 해봐. 이러고 나서 이 백지에다가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 첫째, 현재 베스트셀러가 뭔가 떠오르는 대로 1억을 하기 위해서, 아, 목차 컨텐츠를 어떻게 정할까? 거짓말 아니고 선생님이 이걸 해서 만든 책이 진짜 여기에 있어. 출판 제의도 들어왔고, 근데 절대 출판을 안 했어. 내 고3들한테만 쓰기로 한 거니까. 지금도. 지금 여기 고3들은 일부만 핵심적인 문장의 구조하고 핵심적인 것만 썼어. 애들이 워낙 급한 상태고, 등급 1등급인 친구는 뭐안 해도 굳이 되는 아이고, 나머지는 조금 좀 급한 5, 6등급이랬는데 지금 다행히 3, 4등급으로 한두 등급씩은 올라가서 최저 3을 맞춰야 되니까 이제 거의 다 왔어, 걔들은. 걔들은 그래도 수능 때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되겠구나. 남은 시간 이제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지. 그러고 했더니 만들어지더라고. 안 해본 사람은 몰라. 그러니까 맨날 돈 1억씩 주고 디너쇼에 가서 한끼 먹고 1박 하는데 1억 내고 가는 거야. 빌 게이츠 만나서 1박 같이 멘토링 받으려고 가는 거라고. 왜? 그렇게 했더니 진짜 되거든. 근데 알면서도 못하면 소용없지. 해봐. 너의 꿈이 뭔지. 아직은 안 정해져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이게 꼭 인생 목표는 아니잖아. 나처럼 그냥 책한권 쓰겠다. 선생님이 출판한 책이 그래서 두권 정도 있어.
하나는 학원 내신 너희들을 내신을 위한 서술형되는 문법책 썼는데 어려워 너희들한테. 아무튼 뭐가 됐든 짧은 꿈부터 정신여고 아이가 했었어. 나는 이번에 반에서 5등 안에 들겠다. 이렇게 15번씩 썼는데 걔 전교 5등 안에 들었어. 반에서 중간 등수도 안 되던 앤데. 거짓말 같아? 해보지 않고는 아무도 말 못해. 해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 그게 바로 아 컨설팅의 효과구나 라는 걸 브라이언 스테이시라고 검색해봐. 브라이언 스테이시. 1시간 강의로 7억 받고 강의한 사람인데. 자, 어쨌든 구문은 그렇게 하고요. 데이파 꺼내봅시다. 이거 이제 마무리하죠. 그리고 이제 논리 독해 들어가니까. 52번까지 했나? Run and Lee. 그 펭귄. 펭귄 얘기했죠? 53-4번 할 차례. 53-4번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논리 독해 들어갑니다. 글의 순서 잡기, 무관한 문장 찾기, 문장 넣기, 그리고 요약문, 대입 파악하는 거에 요지, 요약문까지 해서 그러면 이제 수능에서 핵심적인 유형들 거의 다 하는 거고 어법어휘랑 빈칸, 그것만 이제 남으면 다 해결돼요. 회님, 현재 53번 맞지? 자, 요지 찾기 한번 풀어보세요. 알겐. Yes, got it. 53번. Yes, got it. 보자 그러면. 자, 첫 문장 보니까요. How many of you 그랬어요. 여러분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have a hard time 어려운 겪고 계신가요? Saying no. 거절을 하는데. 그래서 이거 have a hard time ing 이제 전치사 in이 생략된 동명사 반영 표현이야.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그치? 여러분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no라고 말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어. 그치? 그리고 끝을 볼까? When you are suppressed. 여러분이 억제될 때 suppress 그러면 억제하다니까 요 suppressed는 과거분사고 억제하다, 억압하다 이런 거죠. 여러분이 억제가 될 때 뭐로? emotionally 감정적으로 and 그리고 constantly 끊임없이 do 할 때 뭐를 할 때? things 그러한 일들을. 근데 against니까 뭐뭐에 반대되는 거잖아. your own will 여러분의 자신의 의지에 반대되는 그러한 것들을 하게 될 때 상황을 준 거지.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뭔가 억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의지, 하고 싶은 의지와 반대되는 것들을 하게 될 때 여러분의 스트레스는 그죠? will eat you up. 여러분을 먹어치울 겁니다. 그래서 up은 completely out처럼
완전히 여러분을 먹어버릴 겁니다. Faster than, 더 빨리, 뭐보다? You can count to three. 여러분이 3까지 셀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그럼 해결책을 준 게 아니라 결국은 문제점 지적하고 끝나네. 다시 한번 그러면 판단해봐, 한별아. 몇 번 같아? 응?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도 안 나오네. 응? 아닌데. 너는 이제 글을 읽어야 돼. 독서를 해야 배경지식이 쌓여서 이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딱 캐치하는 능력. 노메랄와 계속 가볼게요. 그럼 노메랄와에서 한 단어로 줄이면 whatever예요. Whatever. Whatever. 그 무엇을 anyone, 누군가가 asks of you, 여러분에게 묻는다 하더라도, 요청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노메랄 how much니까 아무리 많이. 그럼 노메랄 how much는 however much 이렇게 또 줄일 수 있어요. 노메랄 what은 whatever. 노메랄 how는 however. 해보세요. Hey, no matter what, whatever. No matter how, however. No matter what, whatever. No matter how, however. 선생님의 랩이에요. 그 다섯 번에서 열 번 하잖아? 죽었다 깨어나도 안 잊어버려. 집에 가서 잘 때 막 떠올라. No matter what, whatever. No matter how, however. 이렇게 해버리면 집에 가서 잘 때 그냥 떠올라. 선생님 고등학교 때 집에 가면서 했던 거. 크크 스니프. 오, 피스트. 여기 피가 갑자기 딱 나와. 주먹이 피스트야. 킁킁거리다 스니프. 그 두 단어는 지금까지 기억나잖아. 왜? 그때 내가 집까지 가면서 외우려고 그렇게 막 반복해서 갔으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잊을 수가 없지. 네가 안 헤어지는 게 있다면 거짓말이야. 공부를 덜 한 거야. 한국사, 뭐 지리, 생명과학, 무생물, 어려워요, 외우는 게 많아요. 다 핑계지. 이 뇌가 너를 조정하는 거야. 왜? 야, 그 지겹잖아. 하지마. 어려워. 반복이잖아. 하지마. 하지마. 그거를 네가 이 가슴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그냥 평범한 똑같은 그냥 어렵다고 불평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지내는 거야. 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내가 개발한 건 바로 노래야. 반복처럼 못 느끼게 이 뇌를 속이는 거지. No matter how, however. No matter how, however. 이러면 다른 걸 한 줄로 착각하는데 나는 알고 있지, 같은 걸 할 거. 그러니까 노래는 수십 번을 반복해서 들어도 좋은 거야. 왜? 들을 때마다 듣는 장소에 따라서 들을 때의 기분에 따라서 다 달리 느껴지잖아. 그게 노래의 힘이거든. 선생님 아이디가 노래나라야. 그래서 자, 각설하고. 그래서 얼마나 많이 over inconvenience, 불편함. convenience함이 편리함인데 inconvenience니까 불편함을 그것이 여러분에게 부과한다 하더라도. 포즈. 더워요. 잠깐 떴다 꺼주시면. 이 가을에 에어컨을 트는 곳이 있네. 어쩔 수 없이 뭐 뜨거운 열정이 있는. 자, 그럴 때 잘 봐봐. 이건 양보의 부사절이지. 그럼 주절이. 양보의 부사절 뒤에 주절이 오지. 공식 기억나? 양보의 부사절이야. 그 어떤 것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요청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불편함을 그것이 여러분에게 부과한다 하더라도. You do. 여러분은 합니다. 뭐를? What they request. 그들이 요청한 것을. 그리고 마지막이 뭐래? 그렇게 하면 감정적으로 네 의지에 반하는 거 하면 너는 이제 스트레스가 너를 잡아먹을 거야. 몇 번 나와 이제? 그래 나오네 이제. 자, 뭐라고? 여기서 리딩 스킬 하나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줄게요. 양보의 부사절, 그지? 주절. 그럼 여기 양보의 부사절 얘 뒤에 뭐라고 얘가? 요지. 그럼 니네가 중학교 때 배우는 양보 표현도 있어. 그지? 뭐가 있어? 너희가 배우는 중학교 때 접속사 문법 시간에 배우는 게 교과 과정에 꼭 포함하라고 한 게 이거야. although. 그지? 그리고 though. 그리고 even though. 이렇게 세 가지가 너희 교과 과정에 들어가. even if는 조건절인데 대한민국 문법에서는 그걸 양보라고 하는데 요거는 조금 성질은 다르지만 해석이 양보처럼 되니까 그래도 내용을 할 때는 알아둬야지. 그리고 전치사에는 despite 이런 거 배워. 그지? 아니면 in spite of 배우고. 요 정도 수준이면은 수능에 가는데도 큰 무리는 없는데 그러면 이제 선생님한테 배운 1등급들은 뭐가 차이가 나느냐. 요게 다 양보가 아니야.
얘네들은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와, 그지? 그럼 얘들은 전치사니까 뒤에 뭐가 와? 명사가 와. 대명사, 동명사 이런 게 와. 아, 대표적인 걸 안 써놨죠. 접속사, 얘들은 접속사고 얘들은 전치사야. 전치사 뒤에는 명사 목적어,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 그럼 양보의 부사절 뿐만 아니라 양보의 부사구도 된다는 얘기네, 그치? 그럼 양보가 이렇게만 있느냐? 아니, 여기서 이제 얼마나 더 내 거로 만드느냐에 따라 지금처럼 however, 절, 그치? 아까 no matter how는 however, no matter what는 whatever, 그치? 얘네가 쓰여도 양보고, whether도 역시 양보로 쓰일 수 있어.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쓰면 아까 명사절이지만 뭐뭐이든 아니든 이런 식으로 양보의 부사절로 쓰일 수 있다고. 그럼 while, 비록 뭐뭐이지만 얘도 이렇게 양보에 쓰일 수 있어. whereas, 요것도 양보로 쓰일 수 있고, 물론 더 있을 거야. as 접속사가 양보로도 쓰이고 등등등. 그래서 선생님이 나올 때마다 정리를 해준다고. 왜? 다른 건 안 읽어봐도 이거를 알았으면 답이 나오니까. 양보의 표현 뒤에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담는 게 글을 쓰는 라이팅 스킬이니까. 했니? 그래서 답이 나온 거예요 이미. 그럼 이제 여기는 그럼 다 뭐다? 부연 설명이다. 추가적인 설명, 자세한 설명. 보세요. 그럼 this, 이렇게 하는 것은 is not a healthy way, 건강한 방법이 아닙니다. of living, 살아가는. 왜냐하면 by saying yes, 그렇다라고 말함으로써 항상 너는 you are building up, 쌓고 있는 거다. emotions of inconvenience, 불편한 감정들을. you know, 너는 알고 있다. what will happen in time, 시간이 흘러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 in 전치사는요, 시간 나오면 뭐뭐 후에야. 듣기 평가할 때 in 나오면 조심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in 5 minutes, 5분 후에. in 3 days, 3일 후에. 뭐 3일 안에가 아니라고. in 3 days, 그러면 3일 후에 만나자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you will resent. resent가 분노하다죠. 분개하다, 화내는 거야. 너는 분개할 거다. the person, 그 사람을. who, 어떤 사람인데? you feel, 네가 느끼기에 you cannot say no, 네가 거절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 사람에게. 왜냐하면 you no longer, 너는 더 이상 have control of your life, 너의 삶에 대한 통제권이 없어. and 그래서 of what makes you happy, 너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통제권도 없어. 여기 control of 보이지? and 뒤에 또 of 보이잖아. 그렇게 병렬돼 있는 거야. 형님 한별아 봤니? 이게 다 부연 설명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서론, 본론, 결론 중에서 이게 진짜 본론이었던 거지. 이게 그지? 양보의 부사절 뒤에 요게 핵심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게 이렇게 딱 숨겨져 있는 거야. 말하고자 하는 바 이렇게 소재를 밝히고, 야 너네들 거절하는 거 어렵지? 그지? 그럼 거절 많이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안 좋아. 스트레스가 너 잡아먹을 거야. 끝. 이런 식으로 끝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직접 말은 안 했지. 거절하라고. 그런데 너는 알 수 있잖아. 이걸 다 읽고 나니까 아, 거절을 할 땐 확실히 거절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된 겁니다. 됐어요? 자, 이제 대입 파악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주제 문제예요. 빨리 풀어봅니다. 주제가 영어네.
아니 안 나와. 글이 어렵게 느껴지지? 번역을 해도 독서를 해야 돼. 지영이 뭐 같아? 저 영어 독서를 하면서 저렇게 좋아하는 걸 봐. 공부하고 있어. 연주야 뭐 같아? 아, 너 말이 안 되지. 자, 마지막 문제라 그랬는지 어쨌든 한번 살펴볼게요, 같이. 자, 보세요. 자, 첫 번째, critical roles야. critical이 비판의 그런 뜻이 있지만 얘가 중요한 이런 뜻이 있어. 영어에서 중요한이라는 단어는 정말 중요하지. 필자가 중요한이라는 단어를 이 본문에 넣었다. 그 문장 밑줄 쳐서 답이 나오면 돼. 중요하다는데, 필자가. 그래서 중요한이라는 어휘들은 꼭 기억을 해도 중요한 역할이야. 근데 무엇에? Of speaking or writing. 아, 말하는 것과 쓰는 것의 중요한 역할. In ing니까 언제,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데 있어서. Refining thoughts잖아. 그치? 생각을 뭐 하는 데 있어서. 자, 얘들아, refine이라는 게. Find도 좋은데, 그치? Find도 좋은데, refine하니까 다시 좋게 하는 거지. 이게 이제 정제하다. 그치? 뭐, 세련되게 하다. 왜 니네 석유를 크루드 오일이라고 있지? 크루드 오일. 정제하지 않은 기름이 있어. 원유라고 하지? 원유를 직접 쓸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원유를 깨끗하게 깨끗하게 refine, refine 계속해요. 그래서 제일 결정체로 나온 게 휘발유, 휘발수 망간. 그치? 아빠가 차에 넣는 거. 그 휘발유보다 조금 덜 세련된 게 디젤인데 요즘은 디젤 값이 휘발유보다 더 높아졌어. 그치? 그리고 그 찌끄레기들 또는 그 휘발유 같은 거 막 기름 쓰고 남은 그 까맣게 나오는 탄소가 있는 건 다 타면 까매지잖아. 그것들을 가지고 만든 게 우리가 입는 옷이며 다야 다. 이 일상생활의 모든 게 우리가 다 석유를 뒤집어 쓰고 있다고. 이게 다 그렇게 만들어져. 그래서 이건 엄청 중요한 거야. Refine.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때 원유값이 $110 막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한 $80 어느 정도 안정됐지만 더 떨어져야 된다고. 미국도 이제 석유 산유국이라서 걔네가 기름값이 제일 싸잖아, 전 세계에서. 나쁜 놈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생각을 정제하는 데 있어서 말하기와 쓰기에 중요한 역할. 그럼 두 번째는 persuasive ways. 아, persuasive. 이거는 무엇에서 나온 단어니? persuade 이 단어야. 해봐, persuade. 이게 설득하다. 그럼 persuasive 하니까 형용사지. 그지? 설득적인, 설득의. 그러면 설득하는 ways, 방법들, 형용사니까 persuasive가. 근데 뭐를 설득해? To communicate. 아, 전달하기 위해서. What you think, 나한테 관계되는 소절. communicate의 목적으로, 네가 생각하는 것을. communicate A to B. A를 B에게 전달하다. 그래서 네가 생각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지? 설득적인 방법들을 설명한 글인지. 세 번째는 important tips예요. tip이 뭐야? 여기선 조언이에요. 이제 식당에서, 아메리카 식당에서 밥 먹고 나서 팁 주는 그 팁도 있지만 조언도 있고 팁 그것도 있고요. 우리 또 뭐 있어? 끝을 의미하는 팁도 있어. 근데 여기서는 조언이야. 중요한 조언들. 뭐 하기 위한? 고르기 위한. 뭐를? 올바른 정보를. 뭐를 위한? 너의 글쓰기를 위한. 조용히 해라. 너의 글쓰기를 위한 올바른 정보를 선택하는 중요한 조언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positive effects야. 긍정적인 효과들 또는 영향들 of logical thinking. 니네 다음 독해 주제가 logical thinking이야. 논리적인 생각의, 그지? 긍정적인 효과들. 어디에 끼치는 효과들이야? reading comprehension. 읽기 이해. 니네가 문제 푸는 게 RC잖아. reading comprehension. 그 다음에 5번은 enormous. 그러면 엄청나게 큰 gap. 차이, 간극, 뭐와 뭐 사이에? spoken language와, 즉 말하는 언어와 and written language, 쓰는 언어. 말하는 언어와 문자 언어 사이에 엄청난 간극. 요거만 제대로 딱 그지? 계산을 해놓으면 독해에서 답을 다 읽고 푸는 게 아니야. 딱 몇 줄 읽다가 답이 나온다고. 첫 문장, 마지막 문장 읽어도 답 나오고 이렇게 역접접속사 버튼 스캔해보니까 딱 보이는 거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한번 가볼게요. 그럼
그럼 답을 한번 내려봐. 나왔어요 하고 곧바로 손가락을 올려. 가운데 손가락 1은 없고. 자, you can say that. 여러분은 대디 하나 말할 수 있어요. Information, 정보가 sit in, 어디에 앉아있대. One brain, 한쪽 뇌. Until, 뭐 하기 전까지. It, 그 정보가 is communicated to, 전달되기 전까지. Another, 다른 사람에게. 뇌에 있대, 정보가. 근데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까지 여기 앉아있겠지? 이거를 이제 뭐 번역을 뭐 앉아있다를 여기에 남아있다, 머물러있다 마음대로 하면 되잖아. 그런 거에 연연하면 해석을 못하는 거야. 해석은 뭔 말인지 알아차리는 게 해석이고, 번역은 우리말로 바꾸는 게 번역인데, 우리말로 바꿀 때 네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해버리는 거야. 그 간극을 채우는 거야. 그걸 잘해야 돼. 그걸 이제 의역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그럼 남한테 전달하기 전까지 내 머릿속에 있어. 그러면 되는 거야. 그지? 정보가. 응? 다 섭쩔 것 같아? 아, 그거 같다고? 아니에요. 좀 더 가볼게요. 근데 unchanged니까 바뀌지 않은 채로. In the conversation, 대화에서. 그치, 여기서 내가 너한테, 그 얘가 뒤에 나오잖아. That's true 보니까 어디에 사실이래? Sheer, 순수한, 순전한 information, 정보. 뒤에 얘가 나오잖아. 여러분의 전화번호. 야, 내 전화번호 빵빵빵에 빵빵빵빵이야.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잖아. 내가 빵빵빵에 빵빵빵빵이야 말하기 전까지 여기 있던 거잖아. 그지? 안 변하지. 네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게 이 글 속에 매칭이 딱 돼야 그게 진짜 100% 잘 해석이 된 거야. 다 그렇게 쓰면 좋은데 그렇게 안 쓰는 바보 같은 작가들이 있어. 그러한 글을 고르는 게 나쁜 놈들이고. 아니면 the place, 장소인데 you left your keys, 네가 네 열쇠를 놔뒀던 장소. 엄마, 열쇠 현관 문 아래에 넣어놨어. 이 얘기 하기 전까지. 그치? 네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 변해, 안 변해? 이 정보 안 변해. But! 여기서야. 이 얘기하려는 게 아니야. 이건 너희들도 다 아는 얘기야. 야, 정보는 네 머릿속에 있어. 대화 중에 바뀌지도 않고, 그지? 전달하기 전까지 네 머릿속에 있어. 그러나 it's not true of. 그거는 사실이 아니래. 어디에? Sheer knowledge가 아니라 순수한 그냥 단순 정보가 아니라 지식에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야. 이제 지식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지. 지식이라는 건 relies on, 의존을 해. 어디에? Judgment, 판단해. 그런데 which? 그런데 그것을, 그 판단을 여러분은 발견해. 그리고 polish, 가다듬어. In conversation, 대화에서 누구랑? 다른 사람들이랑. 아니면 너 자신이랑. 자, 결론 내린다. Therefore. Therefore 뭐라고? 자, therefore가 중요한 이유는요, 두 가지인데요. 원인과 결과를 이어줘. 앞에가 원인. 앞쪽에서 원인을 얘기해. 선생님, 저 오늘 아파요. 원인을 얘기하고, 그래서 어쨌다고 못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가 therefore요. 또는 중요한 것은 결론을, 앞에서 장황하게 얘기하는 걸 결론을 내릴 때 therefore를 많이 써. 그래음으로, 그래서. 그래서 이런 연결사는 죽었다 깨어나도 단순하게 딱 기억해놔야 돼. thus, 제일 쉬운 거 so, hence 이런 것들. 물론 더 있지. 근데 제일 간단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기억을 해놓고 있으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려나 봐봐. You don't know, 너는 알게 되지 못해. 뭐를? The details, 그 세부사항들을. 무엇에? Of your thinking, 너의 생각의 그 세부사항들을. 고등부 올라가면 이거 생각이란 말도 안 해줘. 이제 책에는 사고라고 하지. 사고, 한자어로. 네가 생각하는 것의 세부사항들을 알지 못해. 뭐 하기 전까지? Speaking or writing 반복되고 있네요. 그죠? 뭐가 반복되고 있니? Speaking, writing. 말하거나 쓰는 것을, 그것을 out, 꺼내면. In detail, 자세하게 꺼내기 전까지. 그리고 또 뭐 하기 전까지? Looking back, 되돌아보기 전까지. Critically, 비판적으로. At the result, 그 결과를. 이거 말하고자 한 글인 거야. 이거 말하고자 결론 내린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알지 못해. 네가 생각하는 것의 세부 사항을 뭐 하기 전까지, 말하거나 쓰기 전까지 그것을, 그리고 세부적으로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비판적으로 되돌아보기 전까지는. 자,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주지. 그럼 내가 막 말했던 것이 바보 같았나? 아니면 내가 막 썼던 것이 깊은 진실인가? 아니면
그 말하거나 쓰기에서 또 나오지 말하기나 쓰기에서 여러분은 uncover 너희들이 익숙한 discover하고 비슷한 거야. 발견한다. 여러분의 나쁜 생각들 종종 embarrassing 당황스럽게 하는 생각들 그리고 좋은 생각들 역시 그리고 때때로는 야 이런 것도 발견하네 fame making ones fame이 유명이잖아 명성 너를 유명하게 만들어주는 생각들까지도 뭐 할 때? 말하거나 쓸 때 그래서 thinking requires 생각이라는 것은 필요로 하는 거야 그것의 표현을 생각을 어떻게 표현하라고 읽기랑 쓰기로 표현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왜냐면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은서야 3월 거는 90점 밑으로 맞으면 정상적으로 공부를 안 하네요 왜? 중학교 과정이거든 근데 3월 거 딱 보고 나서 와 잘 봤다고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 그리고 6월 되면 제대로 고1 걸 만나는데 그때 갑자기 무너지지 오 왜 이렇게 어려워졌지? 근데 맨 마지막이라는 건 11월 문제는 다음 학년 정도 수준하고 거의 똑같은 문제야 3월은 그전 연도 그래서 니네 듣기 평가가 처음에 보는 봄에 보는 게 그 전 연도에 마지막에 봤던 것보다 더 쉬운 거야 앞부분에 보는 게 무조건 3월 평가는 전 연도 거 평가라고 보면 되거든 자 몇 번이냐 그럼 이거 답이 응? 색깔로도 잘 나와 있죠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것을 가다듬는데 말하거나 쓰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형님. 오케이. 자, 54번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논리 독해 나갈 겁니다. 논리 독해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logical thinking 아까 나왔던 그 표현. 순서사비 흐름 요약. 이렇게 돼 있어. 무관한 거. 너희가 이제 익혀야 되는 게 하나의 글이 있는데 이 중에 한 문장은 전체 맥락에서 벗어난 게 하나 있어. 그리고 이번엔 요지야. 야 이걸 잘해야 돼. 너 독해력 오르는 지름길 알려줄까? 대치동의 과학천재가 내 중동고등학교 후배놈이 세드에 한번 왔었어. 뭐 과학은 끝내준 영재야. 올림피아도 막 메달도 땄으니까. 근데 독해가 완전 젠뱅이야. 영어 최고반부터 이렇게 했는데 아래에서 두 번째 반인가 그렇게 시작했어. 나한테 찾아왔어. 그래서 선생님이 천일문 심화라고 김기훈 선생님하고 맞짱 뜨는 강의가 있었어 주말에. 야, 이거 먼저 듣고 그다음에 내가 모의고사 주면 요게 요거만 해. 이 문장을 하나의 우리말로 했어. 영어도 아니야. 이 다 읽고 하나의 단락을 읽고 여기다가 요약해서 딱 아니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대로 주제 제목 그거만 달아서 모의고사를 딱 숙제로 줬어 그냥. 걔 한 달 지나서 갑자기 최고반으로 올라왔어. 텝스반으로. 그런 놈은 또 처음 봤어. 약간 과학 머리가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절실함을 가지고 했겠지. 자, 요약문이 있고 그 다음에 3번은 순서. 요게 또 공무원 시험부터 절대 빠지지 않아요. 순서. 논리적으로 다 근거가 있어. 이제 그런 근거, 뭐 연결서 같은 거 이런 거 선생님하고 하다 보면 제일 쉬운 유형이 될 거야. 남들이 제일 어렵다는 게 이제 제일 쉬운 유형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문장 끼워넣는 거 이런 거. 이 문장은 원래 어디에 있어야 될까? 이런 것들 풀어갈 거야 이제. 형님? 그게 반복해서 한 네 가지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데 어느 정도 지나다 보면은 아! 요게 들어가겠구나. 요거 무관하구나. 아 요약문에 어휘. 거기서 이제 또 어휘력이 또 좀 길러져야 되고 그런 것들을 논리력을 키울 거야. 논리력 키우려면 스마트폰이나 굉장히 많이 발달했잖아. 유튜브 보면서 기득될 수도 있는 것도 수도 없이 많아. 아까 말했지. TV 앞에 무생물 돌 올려놔도 평생 그러고 살아. 히히덕거리면서. 논리력을 키우려면 어플 검색만 해도 수두룩하게 나와. 선생님도 늙지 않으려고 뇌 건강 뭐 이렇게 맞춰도 하루에 몇 번씩만 이렇게 해주면 너의 머리에 기름칠이 조금 되는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적어도 한 5분, 10분만 투자해도 마지막으로 딱 하나 네가 진짜로 그렇게 하고 싶은 걸 하루에 딱 30분만 정말 하고 싶은 거 30분만 해서 포트폴리오로 남겨 기록으로 남기든 파일링을 하든 유튜브에 남기든 뭐로 남기든 하면 나중에 네가
너의 친구들하고 같이 꿈을 이룰 나이가 됐을 때 너는 이미 이룬 상태가 되고도 남았을 거야. 아, 모기 뭐 모기가 요즘은 위에서 안 놀고 막 아래에서도 놀아. 조심해. 너 양말 안 신었잖아. 그치? 대니 오케이. 어법 문제 하나 풀까요? 심심하지? 어법은 우리 몇 번까지 갔었나? 110번까지 했었지? 막간을 이용해서 딱 하나만 하죠. 120번. 120번까지 했어. 야, 이제 40문제 남았어. 120번 할 차례? 그래, 오늘 딱 120번 요거 하면은 시간 딱 맞을 거예요. 자, A information about African customs. She learned that their religion was the center of their lives. Their religion and customs seemed very strange to Europeans, but they all fit together in a logical way. She believed that if Europeans tried to change African religion or any of their customs, the African lives blank than before. 자, 곧바로 갈게요. 첫 번째는 메리 게럴드, 에즈메리 게럴드. 차이점은 뭐야? 아, 접속사가 필요하냐 안 하냐 이거잖아. 그치? 한쪽은 접속사가 있는 거고 한쪽은 접속사가 없는 거야. 그럼 접속사는 왜 필요해? 접속사가 필요한 이유는 앞에 주어 동사가 있고 접속사 뒤에 또 주어 동사가 있어서 이걸 연결해 주느냐고 필요한 거잖아. 그럼 그거 찾으라는 얘기야. 주어동사 찾을 수 있니? 그거 묻는 문제야. A는. 그치? 그러니까 이 출제 의도만 딱 파악하면 아주 간단해지는 거죠. 그랬더니 딱 보니까 메리 게럴드가 일단 주어동사잖아. 여기다 넣어볼까? 메리 게럴드 인포메이션. 메리가 주어. 게럴드가 동사. 아, 색깔이. 그치? 메리가 주어, 게럴드 동사, 인포메이션, 목적어. 맞지? 주동목 다 있어. 아프리카의 관습들에 대한 정보를 메리가 모았습니다. 있고 근데 또 뒤에 뭐 있어? She가 주어, 런드가 동사, 대절이 목적어절. 그럼 주어동사 있네. 그럼 접속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네. 3, 4, 5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이래서 다 읽고 안 풀어도 이렇게 문장 구조로 푸는 거지, 구문을. 했니? 그래서 그녀는 배웠을 뭐를? 그들의 종교가 그들의 삶의 중심이라는 것을. 그들의 종교와 관습은 seemed very strange, 매우 이상해 보였어요, 유럽 사람들에게는.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딱 들어맞았지, 함께 논리적인 방식으로. 자, 그녀는 믿었습니다, 대 이하를. 만약에 유럽인들이 try to change, 바꾸려고 한다면 아프리카의 종교나 그들의 관습 중 그 어떤 것도. 이제 이거는 가정법이 되겠네요. if 플러스, 그지? if 나왔지? Europeans, 주어 플러스, 중학교 때 배우는 거야, tried, 과거 동사, 가정법 과거 공식이네.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과거 동사, 그러면 뒤에는 주어 플러스, 조동사의 과거의 동사원형. 그럼 조동사 과거의 동사원형인 거는 would be worse, 이거 하나네요. 그지? 아니, 가정법 과거 공식이라고, 아, 가정법 과거 공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과거 동사, 그리고 뒤는 주어 플러스 조동사의 과거 플러스 동사 원형. 오케이, 아주 심플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삶은 would be worse than before, 그 전보다 더 나빠질 텐데. 그치? 관습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문화 상대주의를 인정해라, 그런 얘기죠. 형님, 필요한 거 적으시고요. 요거 두 개였습니다. 120번이었죠? 네,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논리 독해 프린트 역시 책자로 만들어서 주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요. 이동.